자, 오늘은 에스겔서 36장을 읽었습니다. 자, 36장은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스라엘 땅의 회복을 향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산들아 말은 이스라엘 땅을 가리키죠. 말씀을 들으라. 주여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것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예, 이 원수들을 여기서 지금 지목하고 있는 나라가 이방의 나라일 뿐만 아니라 바로 에돔에 대한 얘기입니다. 35장에 보면 에돔이 바벨론과 연합을 해가지고 유대 나라를 공격했죠. 그래서 그 대가로 예루살렘 땅과 그 땅에 거주할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되어진 것이 에돔 족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아주 에돔을 미워하시게 됐죠. 왜? 이스라엘 하나님이 에돔과 이스라엘이 같은 형제인데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보고 에돔이 기뻐하고 또그 땅을 차지하면 이게 우리 땅이야, 이게 우리 땅이야, 그들 땅이 아니야 하고 그걸 차지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밉든지 에돔을 멸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 원수들이 뭐래? 아, 옛적 높은 것은 지금 우리의 기업이 돼. 이제 우리 거 됐구나. 이게 우리 땅이었는데 이제 우리 거가 됐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때 이들을 갖다가 3절에 보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에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다. 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 황폐하게 되고 다 있을 때 사람이 비방을 받게 돼. 이스라엘이 망했고 하나님 망했는데 그게 그 이방인들이 비방하고 그리고 그 땅을 자기 땅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때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이시냐면 5절에 가서 보면 주여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 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략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예, 에돔과 이방의 사람들이 예루살렘 땅, 이 가나안 땅에 쳐들어와서 들어와 이거 내 땅이야 이것도 내 거야 하면서 자랑하고. 그리고 내 땅을 빼앗았다. 자기 소유를 삼았다. 오늘 저 하마스가 지금 그러지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는데 이게 우리 땅이다. 너희들 가라 나가라 하고서 막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어요. 근데 하나님 에돔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있고 이방 사람들이 이게 우리 땅 원래 우리 땅인데 왜 그러냐고서 빼앗고서 자기 땅이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땅을 빼앗아 노력하여 자기 소를 하나님이 자기 당신의 땅이래 당신의 땅을 빼앗아서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질투와 내 분노로 말미암아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으며 내가 질투가 생겼네. 왜? 지금 이방의 아주 이스라엘 땅, 이 유대 나라가 이렇게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걸때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나요. 막 질투가 심해 가지고 하나님 뭐라고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이렇게 아주 멸시하고 천대한 내 땅까지 뺏어가고 제 것이라고 하고 이 땅을 갖다 하나님을 막 욕하는 그들을 나는 반드시 그 수치를 되갚아주겠다 갚아주겠다 그죠? 그러나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열매를 맺으리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이르렀음이라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하리니 사람이 너희를 갈고 심을 것이며 자또 내가 또 사람을 너희 위에 많게 하리니 이들 이스라엘 족속 온 족속이라 그들을 성읍에 거주하게 하며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그냥 불안해가지고 제대로 마음 정착도 하지 않고 거기서 제대로 살지도 않으니까 그런 망가지 말고 많게 하고 자손이 많게 하고 번성하고 그래서 넘치도록 만들어라. 만들어라.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게 할 것이다. 열매도 많이 맺게 하고 이제 정착해서 여기 70년을 살 것이니까 너희들 불안해가지고 언제 갈까 하지 말고 이제는 막 여기서 편안하게 살고 여기서 이 나라를 번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너희들 자녀를 많이 낳고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외에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이 수가 많고 번성하게 할 것이라. 너희 전 지위대로 사람이 거주하게 하여 너희를 처음보다 낮게 되어버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이제 너희가 많아져서 본토로 돌아가서 이제 번성한 나라로 되게 할수 있도록 될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 숫자를 많이 늘리고 자녀를 많이 낳고 편안하게 살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너희 위에 다니게 하리니 여기서 너희 위에 다니게 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땅을 차지해서 그 위에 사람이 살게 한다.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이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이 자식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이스라엘 땅을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와서 그 땅에 거주하게 되고 살게 될 것이고 이제는 다시는 너를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내 자녀들, 다시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게 만들어 주겠다 한 거죠. 자, 1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는 사람을 삼키는 자여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한 자라 하거니와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네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 가나안 땅이 사람을 제거하고 하는 그런 땅이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니다 이거지. 이제는 너희가 이 땅이 복된 땅이 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또 너를 여러 나라의 수치를 듣지 아니하게 하며 만민의 비방을 다시 받지 아니하게 하며 내 나라 백성을 다시 넘어뜨리지 아니하게 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제는 이방에 이렇게 수치를 당하거나 비방을 받거나 이 백성들이 쫓겨나게 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게 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 땅, 이 이스라엘 땅은 하나님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땅이고 이땅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고 그동안 이들이 죄를 너무 많이 지니까 이 땅이 미워해가지고 그 백성들을 다 내쫓아버렸단 말이에요. 다 내쫓아버려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와가지고 에돔 사람들은 이게 내 땅이야. 이게 원래 내 땅인데 하면서 자기네들이 자기 땅이라고 막 제멋대로 그 땅을 짓밟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질투가 나가지고 이들 다 멸해버리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그 땅에 돌아와서 번성하게 만들어 줄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땅이 그전에 그 잘못했을 때다 내쫓아버렸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 땅에서 살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겔 보고 하는 얘기는 에스겔이 지금 바벨론에 잡혀 있는 백성들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이제 너희 숫자도 많아지고 자손도 많아지고 풍성해져서 그 땅에 가서 거주할 날이 올 테니까 너희들 자녀들을 이제 번성케 하라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16절에 하나님 말씀 또 임했죠.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고국 땅에 거주할 때 그들의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행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의 부정과 같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혔단 말이에요. 과거에 그렇게 해서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여기에 피를 쏟았다는 거 그냥 폭력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이런 일을 했다. 그래서 더럽혀진 이 땅이 더러워졌다. 하나님 땅이 더러워졌다 그거예요. 더럽혔으면 내가 분노해 그들을 위해 쏟아 화가 나서 우리 하나님이 막 그냥 그들이 그렇게 그 땅을 깨끗하게 정결케 해야 되는데 안 하게 더럽혀놓으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분노로 그들을 위해 쏟아서 그들을 그 행위대로 심판에 가꾸이 흩으며 여러 날을 흩었더니 흩어놨잖아요 다 그렇죠? 그 땅이 더러워졌으니까 다 흩어버렸어요. 다 내쫓았어요. 그들이 이른바 그 여러 나라에서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에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리 하였음이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 놓아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세계 각국에 흩어졌어요. 바벨론 땅으로, 아수르 땅으로 다 흩어졌는데, 사람들이, 아, 이건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이 땅에서 살던 사람이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노예 생활하고, 이 피난 생활하고, 저것들이 뭐 하나님이 어디서 이렇게 막 이방인이 욕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내쫓고 보니까 그 땅이 더러워져서 내쫓았는데, 그들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만들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아, 이거 안 되겠네? 내 이름을 아껴야 돼. 하나님 이름이 거룩한 이름인데, 이 거룩한 이름이 더럽히는 것, 욕먹는 거 싫어. 하나님 싫어요.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더럽혀지기를 하나님 원하지를 않으셔요. 그래서, 아, 여기 쫓겨난 것들이 가서 하나님을 더럽히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족속이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오해함이요? 미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다시 말해, 이스라엘 사람을 다시 불러들여서 이 땅에서 거하게 하고 다시 내쫓지 않게 하겠다는 것은 그들이 죄가 없고 잘못이 없었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이방에 가가지고 하나님 이름이 더럽힘을 당했으니까 다시 그들을 갖다 불러서 이 땅에 살게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왜 이렇게 하느냐? 그들이 성결하고 거룩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힘을 받으니까 그게 하나님이 싫으신 거야. 그래서 그들을 다 불러다가 이 땅에 다시 살게 만들어주겠다. 그죠? 23절. 여러 나라 가운데 더럽힌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게. 하나님의 이름이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더럽혔으니까 내가 내 이름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불러드린다. 그죠? 네, 할지라 내가 그들을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이 땅에 거하는 걸 보면서 세상 사람, 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네. 한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 이름이 거룩되어지고, 아,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저를 축복받는구나. 이거를 깨닫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찬양받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하면 그 사람은 복 받게 돼 있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시니까 복을 받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하고 계시다. 할렐루야. 예.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해 내고 여러 가운데 모아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한테, 아, 이들이 죄를 범하고 악한 일을 많이 하니까 이제는 그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럼 또 나쁜 짓을 해서 땅이 더러워지면 또 하나님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 그러냐면 25절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나님 막 그냥 강제적으로 맑은 물을 뿌려가지고 거룩하게 하고 그건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 모든 우상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맑은 물로다가 하나님이 이 맑은 물로다가 막 뿌려가지고 정결하게 만들어 깨끗하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또내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을 너희에게 부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너희들을 깨끗하게 부드러운 그 완악하고 고집스럽고 이 우상숭배하고 이런 마음을 다 제거해보고 부드러운 마음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또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다. 이래서 거룩한 백성이 만들어 놓겠다 이거지. 이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께 맡겨라니까 안 되겠어. 이제는 내가 맑은 물로 내가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겠다.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 주시겠다는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내힘 갖고는 안 돼. 내힘 갖고는. 근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때요?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 만들어줬잖아요. 그래서 육신을 가지고는 우리가 어떻게 정결하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이 충만을, 날마다 충만해야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를 율례를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만들 수 있도록 한다 이거예요.
이 일을 이제는 너에게 맡겨주니까 내가 하겠다. 내가 맑은 물로 씻고 이 맑은 물이 예수님 보혈로 내가 너를 씻어주고 성령 충만 줘가지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여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돼. 그래서 너는 내 백성으로 나는 하나님으로 너희들과 함께 거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막 단호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할 것이며 이렇게 할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복받는 백성 만들어서 막 곡식이 풍성하고 열매가 풍성하게 하고 그래서 사람 기근을 당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로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모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믿게 버리라. 예, 이렇게 막 풍성하게 하나님 축복하시면 하실 건데 그제서 이제는 아이고 우리가 과거에 못된 짓 했는데 잘못됐구나. 야, 그거 잘못된 거야. 버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 받고 은혜 받아와요. 그럼 어때? 옛날에 내가 예? 못된 짓한 거다 생각나고 회개하고 다 버리게 되잖아. 다 버리게 되잖아. 이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예, 이 사람의 힘으로 되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이거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 너희도 도저히 못해. 안 돼. 그러니까 내가 만들어줄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셔야 돼요. 오늘도 부어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구할 것은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내게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닌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 행위로 말미암아 부끄러워하고 한탄할지어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너희가 뭐 잘나고 너희를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당신의 역사를 보여 내가 창조주고 내가 거룩하고 내가 하나님이심을 모든 백성들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행위를 부끄러워해라. 한탄하고 탄식하고 거기서 벌써 떠나와라. 이런 말씀하시는 거죠. 주여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 성읍들에서 사람이 거주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하게 될 이제는 새롭게 하나님께서 다 씻어서 정결하게 만든 다음에 그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게 만들어지. 예? 그래서 이제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 것이고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사방에서 사방에 남은 이방의 나라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는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해.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시는구나 하는 것을 열방이 다알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나를 만드시는 이가 하나님이셔요. 나를 새롭게 하실 일도 하나님이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뭐해서가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성령 주시고 은혜 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세우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 이렇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이 37절에 가서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뭐에게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 같게 많아지게 하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셔요. 다 계획 갖고 있는데 이 계획을 아무리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스스로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언제 해주느냐 구할 때 그들이 이게 자기들이 잘못됐다는 걸 깨닫고 구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도록 그럴 때 하나님은 부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도 이렇게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게 뭐예요? 아직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걸 구해야 되는데 구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맑은 물로 씻고 성령을 부어 주시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하나님께서 함께 구해야 돼. 오늘 우리도 성령 충만 늘 구해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우리 축복하셔. 풍성하게. 그들의 수혜를 양떼같이 많아지게요. 제사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의 정한 절기의 양, 무리같이 황폐한 성을 사람들이 떼로 채우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 일하심을 우리가 시인하고 인정하고 그를 증거하고 보여주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정결하시는 하나님, 거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 하나님은 나타내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내가 늙었지 하나님 안 늙습니다 하고 가서 막 자꾸 전해집니다. 자꾸 이렇게 증거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는 또 날마다 구해야 돼. 구해야 하나님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시고 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우리 열심히 구하고 또 열심히 주의 이름을 높여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겐 축복이요 은혜가 되어지는 복된 날 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